미술관의 첫 전시실에 설치된 대형 비누 평면 조각은 형식적으로 봤을 땐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페인팅 시리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21년 CR 콜렉티브에서 했던 개인전 Abstract Matters에서 보여진 추상성에 대한 표면적 시도와 다르기도 합니다. 풀어 말하자면 작업 방식은 2000년 초 평면 조각 작품들과 프레임이 닮아 있으면서도 작업 방식은 페인팅 시리즈와 같고 결과적 이미지는 추상 회화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작업을 직접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르게 읽히는 감각을 의도적으로 원하는 편인데요. 그것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작품을 직접 보기보다는 매체를 통해 이미지만으로 유통되는 것과의 차별성에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이미 향기를 작업의 주 재료로 이용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보여지며 작품에서 물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에 비해 직접 목격하지 않고 이미지로만 경험할 경우 일반적인 회화 작품과 오히려 변별점이 없어 보이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관람객은 제 작품에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관과 박물관의 서로 다른 성격을 이어주고 녹여내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인 만큼 그러한 지점을 주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라는 시간성과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공간성 속에 동양성, 서양성이라는 게 어떻게 균형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외부적인 기준보다는 작가인 저의 관점으로 작가를 찍어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